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inKorean.co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Thanks for stopping by the video podcast. Today's topic is just an assortment of expressions that I put together over the last few days. So 최근에 그냥 생각이 난 표현 적어 놓아서 그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 페이스북 보다 보니, 이렇게 페이스북 보니까 새로운 사진, 아주 흥미로운 옛날 사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재밌는 사진이죠. 옛날에 뭐 첨성대에 가서 경주 수학 여행, 뭐 오늘날 마찬가지로 경주 수학 여행 엄청 많이 하는데, 지금 뭐 그런 답사하러 가면은 마음대로 그렇게 올라갈 수 없겠죠. You can't just climb up the observatory anymore. But in the old days 그렇게 했나 봐요. 옛날에 그렇게 할수 있었나 봐요. So 그런 재밌는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Okay, so for today's first expression, 이런 수거 있어요.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어의 유비무환하고 비슷해요. 근데 뭐 무조건 뭐 준비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아니라, 그냥 아주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이렇게 강조해야 될때 쓰는 말이죠. So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So 예를 들어서 어떨 때 강남에 내려갈 때그 남산 터널에서 요금 안 내는 날도 있고 내야 되는 날 있잖아요. 아니면은 어떨 때 내려갈 때 요금 안 내도 되고 올라올 때 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래도 나가기 전에 돈 챙기는 게 안전하겠죠? 이런 말, 그런 상황에 적합한 표현이에요. So, 내야 되는지, 돈을 내야 되는지, 뭐, 안 내도 되는지, 지금은 몰라도 지금 동전 챙기고 나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딱 쓰는 말은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So, do we need to pay a fare today? Is there a toll? Do we have to pay the toll today? I don't know. But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Just grab your wallet. Okay? So 아니면 뭐 500원, 1000원 가지고 나와요. 더 안전하게, right? Grab a few thousand won because it's alway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Okay, 그 다음에 오늘도 재미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좀 재미있는 표현 생각이 났어요. 영어의 a one trick pony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저뭐 한국의 대표 검색 인진에서도 찾아봤는데 이 표현 못 찾았어요. 거기 어학사전. 그리고 여기도 제가 원래 애용하는 영한사전에 안 나왔고, 그래서 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A one trick pony이라고 하면은 직역할 때 묘기 한 가지만 가능한 조랑말이라는 의미입니다. So a pony is a small horse. 그리고 one trick, 한 가지만 묘기 할수 있는, 할줄 아는 조랑말이라는 말인데, 비유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A one trick pony. 한 가지만 일 잘하는 사람. Okay, so for example, 한 분야만 잘 알고 뭐잘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뭐 공연하는데 한 곡만 잘해요. 나머지 곡은 못해요. 그러면은 he's a one trick pony라고 할수 있고,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유일하게 좀할수 있는 거는 한국어이고 그러면은 그럴 때는 I'm a one trick pony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반면에 걔 모든 거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다재다능한 사람, 아니면은 만능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 반대어이죠. A renaissance man 또는 a renaissance woman. So 모든 일, 모든 분야 잘 알고
잘 하는 사람, 모든 분야 속속들이 잘 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 a renaissance man 또는 a renaissance woman. So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할줄 아네요. 와우, 정말 레네상스 워맨이네요. 그러면은 와우, you even know how to sew, you know how to sew, plus you're good at math, plus you know how to drive, and you know how to ski too. 와우, what a renaissance woman you ar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표현으로 foodie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food 누구나 알고 계시는 음식이라는 단어이죠. food. 근데 그에다가 ie 붙이면은 foodie이라고 많이 쓰는데 미식가, 그러니까 취미 맛집 찾기인 사람. 오케이, 맛집 자주로 널리 돌아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은 he's a foodie. I'm a foodie. He's a foodie이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So, 그걸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So, I hope everyone enjoyed today's expressions.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make sure to leave a comment. 그리고 혹시 이 동영상 iTunes 통해서 내려받아서 지금 보고 계신다면, 유튜브에 가시면은 더 많은 동영상 볼수 있어요. 1회부터 10회까지 쭉다볼수 있습니다. Alright,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See you next time. Bye bye.